오랜만에 피파 하니까 시청자가 많이 늘어서 기분은 좋네요. 아, 놓쳤어. 나 드롭바 왜 샀지? 아, 나 왜 샀지 이거? 아, 내일 되면 후회할 것 같은데. 내일 되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이거. 아, 내가 왜 샀지? 나 이거 왜 샀을까? 아, 이거 왜 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사고 싶었어. 그냥 사고 싶었어. 상한가 맞는 것 같아. 25억에 샀으니까. 충동구매. 충동구매 인정. 충동구매고요. 전혀 계획에 없던 충동구매야. 아씨. 아, 지 선생님 민수 거야. 아, 하필 재수없게 니 걸 사냐. 아, 아, 원래 어제 19억이었는데 많이 안 오른 것 같아. 그 정도면 야, 시야 110, 짧은 패스 110, 민첩 104, 몸싸움 121. 자, 한번 해보자. 아, 내가 이거 왜 샀지? 아, 나도 알 수가 없네. 왜 샀는지. 아, 잘못 눌렀다. 안정환 CF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취소. 아, 잘못 들어왔어. 아이씨. 아, 내가 왜 샀지 이거? 아,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왜 샀지? 아, 외화랑 2회로 살라 그랬는데. 아, 외화랑 2회로 사야 되는데 왜 내가 드롭바 샀지? 지금 내가 50억 가지고 지금 20일 동안 50억을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드롭바 한 판을 충전 구매해 버렸네. 와. 아. 미치겠다. 지금 마음 한 구석에 약간의 후회. 구단같이 150억. 아. 30억 스케? 30억 스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30억이 무조건 스퀘어 이제. 자, 파니 존스 흐물류 들어가시고. 프랑스 국대도 나쁘지 않고. 근데 프랑스 국대는 예리한 가면 차이 없잖아.
에브라 한번 쓸까, 에브라? 어. 에브라 53이네, 브레멘은. 브레멘은 양발이고, 어, 자리 바꾸자. 자, 밤바스텐드의 드록바의 대결이다. 아, 좋아. 스케줄은 오늘 안 되고요. 자, 오늘 스케줄은 내일 주세요. 스케줄은 아 피파 그만하려 그랬는데 오늘 그만하려 그랬는데 드록바를 사는 바람에 좀 더 해야겠다. 네, 현장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 뜨거운 열기네요. 시작됩니다. 야, 드록바 1카랑 체감 다르네. 파트리스 에브라 열린 공간으로 펼쳐줍니다. 기회입니다. 슛 골키퍼 선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확실히 강한 상대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루이스 피구, 월드베스트 호날두.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아, 이거 골이 되기 직전에 막아내는군요. 공격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네, 위력 없는 슈팅입니다. 좋습니다. 아, 뭐 이렇게 가마차기 갑자기 안 돼? 야, 갑자기 무슨 패치 됐어? 가마차기 왜 이렇게 안 돼? 진짜 빠르다, 드록바. 야, 드록바 진짜 빠르다. 야, 드록바 오지네, 민처. 자, 선생님 감사하고, 땡큐. 어. 네, 깊숙한 태클, 하지만 휘슬 울리지 않고 경기 계속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드록신 드록바. 아, 드록바. 좋습니다.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인데 한국 팬들에게는 역시 박지성 선수도. 자, 자 팡이종수님 스티커 고마워요, 땡큐. 자, 다들 스티커 감사. 자, 땡큐 땡큐. 손흥민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막아 막아 막아. 아씨. 아! 아, 열받네. 아, 잘 막았는데. 아. 잘 막았는데 마지막을 못 막았어. 넘어갔습니다. 보기도는 멋진 슈팅. 아, 이건 골키퍼 참 아쉽겠는데요. 자, 강한은 내일 5억 이상이에요. 어차피 오늘은 스케줄 안 하고. 골이 됐어요. 드로잉으로 제대로 한번 세트피스처럼 살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으르게 하지. 태클 들어갑니다. 미슬리지 않고 플레이 계속됩니다. 슈팅 기회. 여기서 슛. 아, 드록바 이거 넣어야지. 아. 스닝은 방종할 때. 야, 드록바 너 이거 넣으라고 쓰는 건데 이걸 못 넣으면 어떡해. 스토이치 쿠프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스토이치 쿠프. 순위 공개 12시에 할까? 매일 12시에 순위 공개 하는 것도 나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겠다. 빠집니다. 나이스! 자, 드록바. 동점골 나옵니다. 1대1입니다. 에르난 크레스포. 그래, 앞으로 12시에 순위 공개하는 걸로 할게요. 시간을 맞이합니다. 12시에 추천 이벤트 한 다음에 바로 순위 공개하는 걸로 하자. 그게 낫겠다. 빼놓고 보면은 경기 흐름은 한쪽으로 좀 기운 경기였는데 흐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쪽으로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패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월드 레전 라우드롭. 야. 브리안 라우드롭. 위험했다. 월드 베스트 트룩바. 월드 레전 피구. 문전에 침투합니다. 네, 열렸는데요. 과감한 슛. 야, 또 막았어. 자, 아, 저 골키퍼 누가 저거? 아직은 인플레이 상황. 야, 나 이거 솔직히 이번 건 들어갈 줄 알았다.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탄 마라도나 하지. 파트리스 에브라. 루이스 피구. 월드 레전 피구. 공 주고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아, 아깝다, 자살골. 마크가 뭐, 아. 알탄 마라도나 하지. 마인크래프트가 마크구나. 보여드리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네, 집중력이 떨어졌군요. 경기장 바깥쪽까지 볼을 드리블해 버렸습니다.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다들은 쉽게. 완벽한 기회. 아, 이 수비한테 걸렸어. 아, 몸을 번져서 막아냅니다. 대박 찬스였는데. 아, 드로퍼 진짜 빠르다. 근데 수비가 못 따라오네. 아, 잘 사긴 잘 사긴 막 깎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아깝다. 아, 좋지 않은 패스. 디디가 구엔진처럼 들어가요. 구엔진처럼. 뭐 완벽하게 구수준은 아닌데 거의 그 정도 느낌이야.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하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대통령 오랑굴라 공격수를 슈팅 지역까지 들여보냅니다. 찬스인데. 아, 좋았는데. 동점입니다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느 팀이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 생각 나. 그리고 원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들어가도 상당히 잘 들어가는 것 같아. 드록신 드록바. 경기 종료 5분 전 아직 동점입니다. 아, 반대 사르구나. 골키퍼 어쩌지 겁나 안 들어가더라. 프란츠 베켄바워. 포그바. 좋은 움직임. 힐패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경기 막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전히 결승골 노리고 있습니다. 안 돼. 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또 연장이네. 공 따내진 못합니다. 알탄 마라도나 하지. 델폴포 포그바.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순간 헤집습니다. 반바세는 모르겠어요. 반바세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연장전에서는 균형이 무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안 라우드롭 재빨리 크로스.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월드베스트 크룩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아, 요거 드록바 둘랑 한번 밀었으면 좋았는데 밀지 못하네. 드록신 드록바. 아담한 태클 공 따냅니다. 아, 절호의 기회. 아, 절호의 기회인데 드록바 옷가 그냥 그런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샀지? 레전드 블랑. 월드베스트 호날두. 자신과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지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좋은 기회. 슈타는데 앞으로 슈케르의 골입니다. 자, 슈케르. 역시 슈케르. 90분 동안 막상막하 경기를 펼쳤는데 이제 연장전에서 드디어 앞서 나갑니다. 드록 은카가 망해도 19억은 유지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터진 골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보다 중요한 순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이 경기 막바지. 아, 이 골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블랑 스태미너 다 달았네. 자, 블랑 빼주고 포그바도. 아, 수비를 너무 안 될 것 같구나. 슈케르 대인 수비 좋네. 포그바 자리에 스토이치코 포그바 자리.
대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경고 아니면 퇴장. 자, 전설 어서 오고. 유명을 동시에 교체 투입합니다. 크리스티아노 토이츠 쿠브가 좋아. 오로에차. 하하. 드롭바 미쳤네. 자, 드롭바 미쳤어. 하디 날두 FM 메로크. 저는 날두 추천할게요. 위치 선정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코너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네. 아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해요. 네. 스코어는 3대 1입니다. 골결 덜려. 드롭바. 아 좋아. 드롭바 1카 써보니까 5카 사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카이저 베켄바워. 네,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자, 슈팅 찬스. 반대 사로는 진짜 지리 잘 막는다. 와, 반대 사람한테 지리는 택도 없네. 드롭신 드롭다. 기회입니다. 키퍼는 원래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죠. 네, 멋집니다. 절에서 면목을 많이 받는군요. 그렇지만 이 지금 키퍼가 몸을 사리지 않아요. 야, 저렇게 되면 수비수들 전체가 힘을 받죠. 자, 마음 먹고 잡았습니다만 위력이 없습니다. 끝. 아 좋아.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야, 유효슛 진짜 많이 때렸다. 유효슛. 드롭바 두 골 넣었어. 드롭바 두 골. 야, 또 승급전이야. 승급전. 야, 오늘 저희 전설 달자. 오늘 전설 달고 이번 주에 전설 A까지 가자. 전설 A까지. 아니 근데 아까 드롭바 1카 쓸 때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굳이 3카를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아, 너무 충동구매했어. 뭐 이왕 산 거니까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씁시다. 안 샀으면 모르는데 샀으니까. 골키퍼 키가 작으면 골키퍼 키랑 ZD 수비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키 큰 애들이 질이 잘 막아. 그래서 키 큰을 쓰는 거잖아. 에펜베르크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 호날두 죽었네. 자, 드롭바와 안정환에 한번 조합 봅시다. 드롭바, 글쎄. 전판에 두 골 넣긴 했어요. 한번 봐봐, 어떤지. 여기는 지그날 이두나 바쁩니다. 캐스터 배송됩니다. 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이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인데 이곳으로 올 때마다요 카드 섹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수비 위기입니다.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열렸는데요. 기회입니다. 슈팅 기회. 아, 이거 뭐야. 네, 야, 이거 왜 스토이츠 쿠프가 막았어. 아, 진짜 어이없네. 왜 팀킬해. 아무래도 스트라이커가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되거든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네요. 네. 월드 레전드 스토이치코.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아, 전호의 기회. 열려 있습니다. 슈팅 차다. 월베트 드로우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 방금 샀어. 자, 월베트 드로우카 방금 샀어요. 방금. 지금 이 두 게임째입니다.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대단한 공격입니다. 슈팅 기회. 하, 안정환 너무 좋아. 진짜 안정환 지금 들어봐. 그럼 안정환 지금 세 경기 나와서 지금 매 경기 골 다 넣고 있어. 안정환 와.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진짜 안정환 오늘 미쳤어. 공수가 전환됩니다.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월드베스트. 아 이거 쏠 걸 그랬나. 드롭바 이런 움직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거지. 엄청 우리 애가 달라졌어. 이게 쉽지가 않군요. 멋진 패스. 공 가져옵니다. 전방 압박 뭐야 이거 안 뺏겼어? 네 수비가 너무 엉성한데요. 공격수에게 쉽게 뚫립니다. 잘 쳤습니다. 와 야 이거 짱이다. 와 야 이거 상대편이지만 오졌다 중거리시고. 와 멋있다. 아 리플레이 보려고 그랬더니 안 보네. 골키퍼 누구냐 지금. 반대 사른데 들어갔어? 반대 사른데 넣었으면 할 말 없는 거야. 혹시 노이언 거 했는데요. 공 뺏깁니다. 자, 좋은 차스 만들 수 있을 텐데 잘 봤는데요. 만들어냅니다. 디디에 드롭바. 미치겠다. 미치겠어. 와. 아, 진짜 재밌어. 야, 게임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이게 피파지. 너무 꿀잼이야. 피파 개꿀잼. 자, 개꿀잼.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피파가 아니야. 크로스 온라인이라고. 그거는 이제 크로스만 되는 게임이었잖아. 그렇죠? 이게 진정한 축구 게임이지. 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 레전드 브레메 루이스 비구. 월드 베스트 트루파. 날카로운 슈팅. 아, 이건 완전히 가로막지 않았다면 골이 됐을 텐데요. 추가 시간 1분밖에 없습니다. 월드베스트 드롭바. 자 여기서 골이 들어갑니다. 자 푸슝 어서 오시고 갓드록이다 갓드록. 와 두 골을 터뜨리면서 몸값을 끌어올립니다. 이거 GD였어요 GD. 3대 1입니다. 찬스인데요. 자, 슈팅 시도. 슈팅 기회. 어우 위험했어. 오카 샀어. 들어 오카 샀어. 시키는 경기였습니다. 양 팀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후반전 25. 아, 오늘 이 어느 팀이 승리 상한가에 산 것 같아. 상한가. 몇 골이 더 터질까?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워. 얼마에 샀어? 갓드롱이 얼마에 샀어? 아, 10급 드롭바님 얼마에 샀어요?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강한 태클 들어가는데요. 네, 공 뺏지 못했고요. 어제 19였어 어제. 그냥 샀어. 너무 아까 드롭바 1카 쓰는데 마음에 들어서 질렀습니다. 충동 구매.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 왜 샀는지. 그 매물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왠지 사고 싶은 거야.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두 개였으면 안 샀을 텐데. 아 싸게 샀네. 21억이면 거의 뭐 어제 가격에 샀네. 아.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저걸 잡아내는군요. 드롭바 스텝 보여드릴게요. 팀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잘 찼습니다만 네, 골키퍼 정면. 아 이거 이상해졌어. 네, 또 이렇게 던지네 또. 나가버립니다. 평소에 드로잉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크리스토프 스토이치콥. 공유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부전한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아 드로바 침투하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세르기오 부스케츠. 공유들이 뒤를 받치러 따라갑니다. 절묘한 패스. 들어갔다. 아, 빠집니다. 슈팅 마무리. 골을 만들어냅니다. 여자친구 카톡 와갖고 와 겁나 빠르네. 결국은 해트트릭을 만들어. 진짜 이거 최고의 플레이다. 최고의 플레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요 오늘 이제 이 볼이 기념볼이 될 것 같은데 어 선수에게 오늘 득점은 다 인생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컴뽕이 솔직히 컴뽕 있겠죠, 그렇죠? 어 컴뽕 있으니까 어 컴뽕 생각하고 보세요. 나도 뭐 내일 되면 어떨지 장담 못하지. 루이스 바로 체기 성공합니다. 월드 레전드 스토이치코. 아 근데 화려한 게 있으니까 볼 컨트롤 너무 부드럽다. 아 좋아.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판은 좀 쉬어야 서도 될 것 같아. 어 뭐야? 아 잠깐 방심하고 머리 긁는 사이 한 골 넣었다. 머리 맞는 순간 골을 예감했을 겁니다. 네, 이 헤딩 자체도 좋았지만은요 날아들어오는 볼이 워낙 좋았어요. 네. 이야 절묘하네요. 날아오는 볼을 정확하게 머리를 방향으로 바꾸는데요 완벽합니다. 마르코스 로호 루이지 월드 레전드 브레메. 아 브레메가 참여도 개선되면서 너무 좋아졌다. 자 투블랑이 어서 오시고 드롭바 지금 몇 골 넣었는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자 월베드로 이제 몇 골 넣었는지 보여드립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 자 드록바 지금 3골 넣었네요. 드록바 3골 안정환 1골 해트트릭 했네. 자 드록바 스탯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태까지 매물 없던 것도 하루 지나면 다 나오더라. 체감 좋아. 체감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드롭바 제가 1카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1카 있는데 미쳤나 보다. 그냥 충동구매했어. 충동구매. 아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저기 뭐야 스태프 캠이 먹은 거고요. 스태프. 자 스태프 캠이 먹은 상태로 봐주세요. 자 몸싸움 121. 자 속력 115. 민첩 104. 밸런스 114. 볼 컨트롤 114. 크로스 109. 짧은 패스 110. 골결 124. 헤딩 119. 시야 110. 커브 106. 엄청나지. 반응속도 115. 적극성 118. 나는 드록바는 예리한 가마차기 있기 때문에 예리한 가마차기 없는 선수보다는 예리한 가마차기 있는 선수 추천할게요. 블랑 빼고는 컨디션 다 좋네. FN 한번 써볼까? 방금 안정환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 안정환 호날두 섰네. 그래도 안정환 한번 더 써볼까? 안정환 이상하게 골률이 겁나 좋네. 쉐링엄 좋아. 쉐링엄 이번에 좋아졌어요. 쉐링엄 좋아졌어. 왜 4-2-4를 하냐면 지금 오늘 패치가 사실상 9엔진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9엔진 포메로 바꾼 거예요 지금.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사실 이 맨유는 전력도 전력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게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호날두에게 다시 연결. 자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찬스 잘 찼습니다. 골문 보고 슛. 자 수비 좋았어. 들어가.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드롭바 좀 못. 드롭바가 뛰었어요. 올릴 수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아 역시 퍼디난드는 벽이다. 퍼디난드 앞에서 조심해야 돼. 2002 전설 안정환. 상대편 팀도 좋고 잘하네. 강력한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아 불랑 또 찍네. 드롭바 지금 드롭바만 달라진 게 아니라 참여도 보통인 선수들이 다 달라졌어요. 이것 봐, 무어가 이런 경우가 나와. 무어가 정확한 패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경이 넘치는 버디난 오비 무어 안정환.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안정환 월드베스트 버디난. 야 이거를 씨 키퍼 아주 적극적인 수비입니다. 아주 과감한 판단 좋습니다. 네. 야 이게 골키퍼 멀던이 좀 골키퍼 멀던 하향된 것 같지 않아? 아까부터 느낀 게 멀던이 난 하향된 것 같아. 멀리 던지기가 좀 이상해졌어 약간. 이상하네. 왜 졌다고 던지지?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데리우스 안정. 골키퍼가 하향돼서 그런 건가? 스토이치코프 오진다 보자. 불랑 진짜 뚫긴다네. 기회. 근데 멀던 하향돼서 그런 건지 내가 잘못 던지는 건지 멀던 이상해졌어. 아 그나저나 게임 집중해야겠다. 자, 수비가 열립니다. 네. 와 이게 들어가네. 와. 야 이게 들어가. 와. 아 박지성이라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 일부러 바깥쪽은 내줬는데. 와. 판단 미스였네. 2002 전설 안정환. 공유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판에 골 넣었던 거 한 골만 이쪽으로 땡겨보고 싶다. 지금입니다. 자 네, 시도할 만합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좋은 기회. 자 이번에는 큐떡으로 크로스했어요. 큐떡. 자 큐떡. 기가 막힌 헤더. 아 정말 이렇게 되면은요 골키퍼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축구에서 자 오늘 경기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록바 괜찮은 것 같아요. 록바 조금 좋아졌어. 록바 조금 좋아졌어요. 전판에 록바 3골 넣고 조금 좋아졌어요. 끝났습니다. 지금 워낙 치고받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 동점 상황에 좀 만족할 것 같은데요. 네. 후반전에는 어떤 변화가 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괜찮은 위치 슈팅 기회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아, 안정환 아깝다. 공유가 따라붙습니다. 라르스. 야, 이걸 이렇게 뺏기면 어떡해. 아, 공간수. 네, 아쉽다는데요. 위험했다. 키퍼의 손에 걸렸네요. 저걸 막아내는군요. 야, 양팀 골키퍼가 저렇게 계속해서 잘해주면은 오늘 어느 팀도 리드를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왜 이렇게 수비 잘해? 네,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대팀이 공 가져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크로스할 공간이 있습니다. 자, 좋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코너킥 얻어냅니다. 아, 야, 그바야. 야, 이거를 있다고 하면 어떡하니. 아, 그바 진짜 개심하. 아, 양팀 다 공을 잡지 못했지만 태클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월드 레전드 스토이치코. 자, 빠집니다. 야, 씨. 이거 들어가는 건데. 얘네는 볼 포그바.
골드베스트 드록바. 아 깊숙하지만 정당한 태클입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안정환 지금 어 게임마다 골 다 넣고 있는데. 아 골드베스트 드록바. 자 빠집니다. 아 진짜 용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입니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왼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디구. 열렸는데요. 아 이건 욕심 부렸어야 됐나요. 판단도 좋았습니다. 기회입니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찬스인데요. 선수와 관중은 물론이고 한번 더 꺾고 잘 보세요. 어, 드라 드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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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바. 아, 아 아깝다.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자 좋아 좋아.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전원이 공격에 가담합니다. 팀 가치 지금 한 150억 되나?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정규 시간 끝나고 이제는 연장전 승부로 넘어가. 연장전 전반이 시작되겠습니다. 야, 잠깐만, 나 지금 카톡 와서 대답 좀 하는데. 루이스 비구. 종료가 패스를 하도록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버디난드가 읽고 있었습니다. 가로채기. 공중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오! 아! 슛! 첫 번째 슈팅. 아이씨. 와. 아 베론 좋아요. 아 베론 잘 나왔던데 베론. 어 맞아 베론 잘 나왔어. 안재재와 안정환. 드롭신 드롭바. 패스 안 할 거야. 드롭바. 아 드롭바로 쇼부 올라다가 실패했네. 맨유 앰버서더 로. 맨유 앰버서더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아 PK 싫은데. 공격 패스를 받으러 유런이 달려갑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15분 더 경기를 진행한 뒤에도 쉐리몬 아까 썼는데 쉐리몬 엄청 좋아서 쉐리몬 또 좋아졌어요. 월드 레전드 에펜베르. 월드 베스트 트루파.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얘는 수비 진짜 좋네. 아, 또 힘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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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행이다. 야, 상대편 급했어. 야, 이건 진짜 럭키다, 럭키. 야, 이거는, 어우, 진짜 운 너무 좋았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수비 패스 진짜 열려줬네. 무어 패스 진짜 좋은데. 나 무어 이렇게 똥 패스 나온 적 본 적이 없는데. 유나이티드 프리킥 가져갑니다. 월드 레전드 모비 무어. 네 연장 후반 3분 남았습니다. 자 스미스들이 공중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나가. 월드 레전드 스토이치코. 골키를 찾고 있습니다. 아 진짜 경기는 승부책으로 넘어갑니다. 아 수비 너무 좋아. 전술은 유튜브에서 여리형 전술 검색하시면 나와요. 승부책인데요. 너무나 극적인. 네, 잘 떨지 않고 성공. 아 이거 배짱 뚝하게 때렸어요. 나 PK는 좀 약한데. 네, 성공합니다. 자 킥투님 어서 오시고. 네, 자 이번에 키커가 침착했습니다. 자 다들 추천과 지그차기 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잘 찾는데요. 아이 멋지네요. 네 하,
한 가운데를 막히죠. 아, 괜찮습니다. 네. 골망 위쪽을 가릅니다. 아, 잘 때렸네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막았어. 아, 네,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자, 키크로서 부담이 컸을 텐데 극복합니다. 아, 지금 침착했어요. 네. 키퍼 완전히 속였습니다. 아, 침착했네요. 자, 이제 이 슈팅만 성공시키면 오늘 경기는 끝납니다. 아, 어떻게 알았지? 아, 막았어. 네, 자, 이번엔 키퍼가 침착했습니다.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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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는데, 아이씨, 이렇게 또 한 판 더 해야 되네. 아, 전설 씨가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아이씨,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열받아. 아, 짜증나네. 아, 이걸 졌어. 아, 아까 하나 막았을 때 이길 줄 알았는데.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컴퓨터. 이번 선수 조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아직까지 나온 거 없잖아요. 뭐,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고. 5백은 써야 되나? 5백 써볼까, 한번? 그래, 5백 한번 써보자. 자, 호나우징이 쓰고, 호날두 대신에, 안정환 다시 쓰고. 안정환 상당히 괜찮네요. 자, 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업 안 하신 분들 많으니까,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은 스트라이커를 두 개를 쓰자. 벌써 12시야? 와, 오늘 나 피파 몇 시간 하는 거야? 아, 장난 아니네. 피파 너무 꿀잼이야. 아, 미치겠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 어떤 잉글랜드 클럽도 이 올드 트래포드 클럽만큼 우승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맨유가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동안 잘 나갔던 팀이긴 한데 최근에는요, 바로 이웃동이죠. 이 맨시티의 흐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요즘 맨유 팬들이 상당히 지금 압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누군가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진영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위험했다, 위험했다. 워낙 좋지 않습니다요. 자살골 될 뻔하네. 밀러의 가로채기. 중앙에 선수가 있습니다. 자, 슛! 골 직전에 막아냅니다. 월드 레전드 스토이치코. 드록신 드록바. 다시 한번 패스 돌려줍니다.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드록신 드록바. 자, 수비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토프 스토이치코. 멋진 패스. 슈팅 기회. 아, 기막힌 차! 골을 만들어냅니다. 드롭바 오카 샀어. 자, 드롭바 오카 오늘 샀고요.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슛은 CD슛. 어떤 슈퍼가 와도요 쉽게 맞기 어렵습니다. 이번 골은요 첫 번째 볼 터치가 거의 만들어낸 거예요. 워낙 터치가 좋으니까 이런 슛까지 나오는 거죠. 슈팅 기회 찬스인데요. 여기서 슛. 아! 이게 진유지, 이게 진유지.
진유 내가 이거 때문에 산 거 아니야. 진유 CAM에 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 사실. 야, 내가 진유를 여기다 놓고서 맨날 지지 때려서 골 넣었거든. 완전히 자극할 수가 있어요. 네. 2대 0이 됩니다. 자,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개인기 좋은데요. 정확한 태클입니다. 호비무. 어, 야, 깜짝 놀랐어. 설마했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아, 그냥 때릴 걸. 아, 약간 여유 부리다가. 아, 약간 좀 시도 이번 엔진에서 저 이번 패치에서 저거 잘 되나 싶어 갖고 약간 여유 부렸는데. 아. 시험해 보는데요. 이거 무슨 배구 하는 거 같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 적절하게 태클을 공따냅니다. 자기 몫을 해주는 수비입니다.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실바. 오. 살아 있습니다. 공을 찾고 있습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어따 패스. 걸렸다. 열려 있습니다. 안정환이 골을. 감신 여리형, 감신 여리형. 내가 말했지. 여리형은 감신이라고. 아, 진짜 나왔다 감신 여리형. 자, 끝났어, 끝났어. 그래, 아, 나는 원래 GD로 먹고 사는 스타일이었어, 게임을. 근데 GD가 안 되면서 고생했거든. 그래서 크로스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무조건 무한 GD. 아, 아깝다. GD는 내가 GD 강좌 내일 해줄게. 아, 오늘 할까? GD 강좌 있어, GD 강좌. 아, 나만의 노하우가 있지, GD. 에이, 불랑. 공만 오면 골키퍼하기 어렵지 않겠는데요. 지금 안정환은 전판 골 못 넣었나? 안정환은 진짜 게임 나올 때마다 골 넣고 있네. 아, 안정환 너무 좋아. 안정환 진짜 안정환 사랑이야 진짜. 기회입니다. 구엔진에서 안정환 너무 좋았거든.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베일은 이제 여러분 이제 베일은 잊으세요. 베일은 끝나. 좀 심하게 말하면 베일은 끝났어 이제. 월드 진유 스태미너 좀 약해서 참고하세요. 나처럼 ZD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진유를 쓰고 진유가 원탑이거든 질이. 구엔진에서. 아씨. 지금 뭐 안정환마저도 침투를 하는 이런 상황이야. 너무 좋네.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진짜 재밌네요.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이게 바로 축구죠. 패스 연결 보세요. 월드 레전드 스토이치코. 내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푸트리 추천 많이 했던 기억 나죠? 너 푸트리 써보신 분들은 푸트리 침투 좋다고 난리였잖아. 기억 나죠? 이제는 스토이치코프야. 자, 이번 패치는 스토이치코프 추천할게요. 아, 아깝다. 들어간 적 있는데요. 나갔습니다만 위기입니다. 네, 수비가 너무 엉성한데요. 공격수에게 쉽게 뚫립니다.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 나 지금 하루 종일 피파하고 있잖아 지금. 아, 너무 재밌어.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토마스 밀러. 아, 전후의 기회. 아, 위험했다. 위험하다. 아. 스토이치코프. 아, 이런 찬스는 지금 GD 속에 최적이야. 왼발 GD 중에 최강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슈케르도 아까 샀거든. 슈케르도 사고 스토이치코프 사고. 아이씨. 왼발 메시까지 샀어. 메시까지 샀는데 아, 스토이치코프가 압도적이네.
호날두.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써봐, 써보면 알아. 반반아, 반반은 모르겠어. 반반은 내가 원하는 참여도가 아니라 반반은 안 샀어요. 토마스 뮐러. 잘 쳤습니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슈팅 기회. 첫 번째 슈팅. 마지막 슛은 GD, GD. 지금 뭐, 월크레인데, 탈탈탈 털고 있죠, 탈탈탈. 마지막 슛입니다.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자, 드록바 하나, 안정환 하나, 피구 하나, 호나우지뉴 하나. 완벽하네. 환상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 좋아. 월배 메시 좀 좋아졌다고 봐야 돼. 메시 좋아졌다고 봐야 되고. 날 믿고 써봐. 스토이치코프 날 믿고 써봐. 스토이치코프가 이제 하지보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는, GD 하기에는 예리한 가만차기가 없는데, 스토이치코프는 GD가 있고, 그 다음에, 참여도를 보통 낮음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스태미너 문제는 별로 생각보다 없고, 제가 지금 스태프가 스태미너가 플러스 5거든? 자, 스태미너 플러스 5죠? 스태미너 플러스 5. 강자 내일 할게. 자, 내일, 여러분, 내 GD 하는 거 봤지? 내가 옛날부터 여령 원래 감신이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감신 여령.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마차기에 대한 연습, 대기실에서 내가 가마차기 연습 엄청 많이 했어, 옛날에. 다비드 루이스 가출 없어졌고요. 참여도 수정하면 가출 없고요. 야, 호날두보다도 안정환이 더 좋을 정도로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이거 마음에 드네. 나 미치겠다. 안정환이 나는 좋아. 구엔진에서 내가 제일 사고 싶었던 선수가 안정환이야. 구엔진에서 제가 구단가지 30억이고 돈이 엄청 없었어. 그래서 안정환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지금 인원 한 80명 있네. 81명. 개꿀이다 진짜. 너무 재밌어. 지금 피파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개꿀. 나 이렇게 할래, 이렇게. 옛날 여리형 스타일대로, 옛날 여리형 스타일대로. 나 이렇게 할란다. 이렇게 하고, 5백으로 하고, 5백. 드롭바다, 계속 쓸 건데, 너무 좋아. 근데 드롭바 이제 컴뽕 월배 몇이 좋아졌다 아까 얘기했잖아. 월배 몇이 좋았다 얘기했는데 왜 마이키를 못 알아들어. 좋네. 크로스 올릴 때는 여리형 유튜브에서 여리형 크로스 누르시면 크로스 강좌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시면 크로스 도움 많이 될 거야. 자, 이거 이제 약간 이제 약간 이제 크로스 강좌 이거 보시면 여기 있죠. 크로스 강좌 하나 둘 셋 세 개 있지. 크로스 강좌 이거 세 개는 꼭 보세요. 수비 강좌가 이제 인기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 그래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달리면서 크로스 올리면 안 돼. 달리기 전에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크로스 올리기 전에 한 두 발 정도 걷고 나와서 크로스 올리기 좋고. 드록바 지금 뭐 22억 있나. 이제 25억에 샀는데 아이씨. 자, 근데 드롭바 지금 8,000 정도 하네요. 근데 지금 매물이 없어. 하지 팔아삐야겠다. 자, 하지는 내가 팔고. 자, 하지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 하지는 팔고. 야, 무슨
야, 무슨 저걸 가자 그래. 어, 푸트리도, 아, 푸트리는 좀 더 냅두자. 아, 푸트리도 솔직히 별 필요 없는데. 하지는 예리한 가마차기 없잖아. 그 GD가 조금 성능이 떨어져. 하지 팔지 말까? 하지 좀 더 써볼까요? 소이치코프는 마음에 들어서, 어, 나는 마음에 드는 선수 두 개 쓰는 스타일이거든? 뭐야, 이거 왜 감자탕집이 나와, 씨. 미들이랑 공격이랑 같나? 어. 하지 좋아. 하지 나도 쓰고 있었잖아. 근데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지 취소해볼까? 어, 하지 한번 써보자 그럼. 하지 한번 써보자. 잠깐만. 퍼디난드 살만하고요. 퍼디난드 살만하고. 아, 구단가치 160억까지 올랐네. 퍼디난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방금, 아, 어, 방금 GD였는데, 왜 저기 직선으로 나갔지? 아, 다 막네, 이 자식. 아, 너무 잘 먹어. 지금 내가 팀 짤 때 어 모르겠어 어떻게 짰는지. 그거 언제 짠 건데 기억 안 나. 자, 나가라 나가라. 피구 말고 바꿀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어. 아, 그만할 수가 없네. 어. 아, 하지 쓰려고 했더니 하지 죽었다. 하지는 좀 이따 팔자. 쉐링엄? 아, 쉐링엄은 나중에 많이 쓸게요. 오늘은 드록바에 충실하고 싶어. 드록바 지금 은카 샀는데, 어, 컴뽕이잖아. 컴뽕 있을 때, 어, 충분히 써야지. 내가 피파만 할 때는, 그때 이제 팀플레이 1등 할 때 하루에 막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피파만 하고, 그때는 어 내가 얘기했잖아. 경험치 이전권이나 경험치 획득권이 없었어. 그래서 게임을 돌려야만 경험치를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순간에도 피파를 켜놓고 잤어. 그 저기 뭐야 시뮬 어 리그 돌리면서 애들 경험치 매기려고 어 그 정도로 피파에 미쳤었어요. 그때 이제 어 잠깐 회사 쉴 때였는데 어 하루 종일 피파했어. 하루 종일. 그때는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어. 그 전에는 저는 또 여러분 팀 맞추면 어 경험치 안 매기고 했어요. 왜냐면 내 손가락이 좋기 때문에 경험치 어 1 레벨로 어 저 출정식 다 했는데 지금 엔진 바뀌고 나서는 택도 없어. 그래서 엔진 바뀌고 나서는 어 무조건 경험치 매기고 하고 있었죠. 드디어 경기 시작됩니다. 리스피드 외계인 코나우지니 자 뭔가 만들어 갑니다. 아,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어요. 피하기가 쉽지 않죠. 공이 날아오는 게 다 보이거든요. 주제 보스이무아. 아, 태클 좋은데요. 하지만 흘러나오는 거. 드롭신 드롭바.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잔뜩 움츠립니다. 아, 연계 좋았는데 마무리 안 했어요. 다시 돌려줍니다.
상대편에 동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태클만 공 흘러나옵니다.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아 진유 공 뺏겼다 했더니 비에이라 했구나.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주먹과 침투 봐라. 얘는 뭐 다 침투하네요. 이제는 구엔진에서 좋았던 선수들이 빛을 많이 발할 것 같아. 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수비수들이 공 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진짜 짜증나네. 마무리 패스가 안 돼. 알론소 알론소 기회입니다.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공 옆에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치고는 출발이 좀 잠잠합니다. 공 떠나갑니다. 자 누가 잡을지요? 아씨 마무리 패스 마무리에서 못 잡히냐? 영리한 플레이로 따돌립니다. 체감 다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요. 구엔진화 됐지. 구엔진화. 오드리게 두 패스. 아 이거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무리할 필요가 없죠. 파울 파울 파울. 이런 공이 모두 파사가 됐습니다. 캡틴 제라. 아 힘든다. 제라에게 리턴 패스. 공격수를 슈팅 지역까지 들여보냅니다. 월드 레전드 그레메. 브록신 브록파. 좋아 걸렸어 걸렸어. 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자 코너킥 좋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입니다. 수비수 상향되면 안 돼. 수비수 상향되면 재미 없어집니다. 이대로 가야 돼. 이대로 가야 돼. 이대로. 지금 강자 유튜브에 강자 모음집 있잖아. 강자 모음집 있잖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후반전 시작합니다. 그 재생 목록 그 위쪽에 해놨는데.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있어. 완전히 먼저 승부수를 거는 팀. 대문에 밑으로 내다보면 있어요.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제라. 패스 시도합니다만 약합니다. 자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 테크니션한테 다 뚫려. 근데 그게 축구의 재미잖아. 안 뚫리니까 피파가 재미 없었던 거잖아.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 뚫리게 만든 걸 잘한 거예요. 아 드롭바 뛰다 걸렸다 수비한테. 아 드롭바 죽는다. 안정환 투입해야 되겠는데 안정환. 팀에 합류한 건 좀 늦었지만 경험이 워낙 풍부한 선수거든요. 경험이 많다는 것 플레이를 좀 끌어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아끼게 됩니다. 자 안정환을 넣으면 팀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자 안정환 넣을게요. 오늘 드롭바로 골을 너무 많이 넣었어. 맨유의 선수 교체. 괜찮은 위치 슈팅 기회입니다. 찬스인데요. 와 중거리 슛 너무 잘 들어가. 와 예리한 가마차 있어야 잘 들어가야지. 야 이게 들어가냐. 와 뭐 저 병신 댄스 열받네요. 야 왼발로 차는데 들어간 거 왼발로. 야 골키퍼 진짜 멍청해졌다. 야 이거는 진짜 골키퍼 멍청해져서 들어간 것 같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넓게 가서 좋은데요. 아 멋진 플레이 수비 따올립니다. 걸렸어. 아 야 씨 아깝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코너킥 얻어내 걸린 건데. 소울캠벨 별로 안 내려와. 참여도 조정해주는데 안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저게 공격보다 쉽지 않은데 사실
노이어, 부폰, 레만. 막는 것만 따지면 부폰. 다 좋은데, 셋 다 좋은데? 셋 다 좋네, 생각해보니까. 능력과 사세요. 다 좋아. 아, 이게 무슨 파울이야. 심판, 소심하네. 자, 쌩이고요. 아메스가 코너킥 준비하며. 코너야. 안정환.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조한 드림 공이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보스팅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두세 보스팅과. 아, 나갔다 나갔다. 자, 홍초님 들어가세요. 자, 홍초님 감사하고 들어가세요. 두 팀의 맞대결에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서포팅이야말로 어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흥이 돋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정확한 태클. 아, 이번에 상대편이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내가 방향 전환할 거 완전히 알고 있었네. 제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자들이 펀패스 찬스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와. 대단한. 야, 잘했다. 야, 이거 상대편 잘했다. 와. 토레스는 안 쓸 것 같아. 자, 토레스는 안 쓸 것 같고. 토레스 쓰는 게 안정환이 낫지. 야, 이거 상대편 잘했다. 와. 안전의 연속입니다. 자, 이 시간이면 승자는 정해졌어. 쉐링홈은 좋아졌어. 쉐링홈 좋아졌고요. 이제는 뭐 뒤집기 가리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 이거 뭐 기가 막힌 타이밍의 골인데요. 그야말로 버저비터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골인데요. 마지막 킥이었는데 이게 아, 끝났네. 갑니다. 키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240기가면 충분해. 자, 240기가면 피파로 써도 오버워치 윈도우 8 설치할 수 있고. 에이, 떨어졌네. 자, 12시 3분 전. 자, 12시 3분 전. 자, 내일은 제가, 가마차기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한번 하자. 자, 12시 3분 전. 오늘 게임 겁나 많이 했다. 오늘 게임 몇 판 했냐?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 한 판, 두 판,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2대 0으로 이긴 거,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셋. 지금 밑에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지금 한 30판 정도 한 것 같아. 30판 정도 한 것 같고요. 드롭바 좋아진 것 같아. 드롭바 좋아진 것 같고, 드롭바 말고 다 좋아졌어. 내일 몇 시 할까? 내일, 연습 좀 하고. 또, 부트라는 모르겠는데, 부트라. 오른쪽 몰빵 포맨은 잊어. 자, 오른쪽 몰빵 포맨은 잊으세요. 야, 이거, 저기 왼발로 쳐야지, 이 자식아. 슈케르 스토이츠코프, 나는 스토이츠코프 추천할게요. 멋있지? 아웃사이드로는 지가 알아서 차는 거야. 내가 차는 게 아니라. 왜 또 아웃사이드로 차냐, 이거? 이거 약간 좀,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모션이, 크루트와 어서오세요. 자, 모션이 하나 없어져. 중간 모션이 없어졌거든? 모션이 없어지면서 이게 자꾸 왼발로 조금 더 잘 걸리는 것 같아. 앙리 감차 오지. 앙리도 지금 좋아질 거야, 앙리. 포맷 설명? 어떤 포맷? 자, 여리형 포메이션? 그래. 그럼 12시에 포메이션 설명 한번 해줄게요. 자, 1분 전. 자, 1분 전이다. 자, 추천 한번 빨리 눌러주세요. 자, 12시 1분 전. 자,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자, 오늘의 1등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네이버 현재 시간 빨리 넘어가자.
자, 10초 전. 어, 딱이다, 딱. 자,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자, 누가 될 것인가? 갑니다. 준비되셨죠? 자, 자. 지금이야! 자,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추신, 가을아님, 추신수님, 별이님, 지선생, 민수. 아, 재수없게 지선생, 민수 1등이네. 자, 여리원 과자님, 자, 티오님, 크루투아님, 둘이 머리큼님, 멋쟁이님, 베일님, 빠꾸님, 하샤스님, 여리행님님, 또차님, 멋쟁이님, 했고. 야, 지금 30명밖에 안 하는 거야. 빠소리님, 감사하고요. 바소리님. 자, 추천 감사하고, 지금 빠진 분도 있어. 중간에 너무 빨리 넘어가서,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분들, 죄송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자, 안김모디 2님까지. 민수, 너는 형한테 뻘짓을 많이 했잖아. 니 지은재가 있잖아. 니가 지은재가 있기 때문에.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쌈장 루니님은 더 빨리 왔어. 자, 쌈장 루니 고맙고, 자, 그러면 여리형의 순위 공개.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순위 공개. 아, 순위 공개가 아니라, 자, 포메이션. 자,